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체크해봐야 될 글로벌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Must Know 5 시간에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자, 어제 오늘부로 일단 굵직한 지표 발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금융주들의 실적을 중심으로 실적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는데요. 일단 오늘 간밤에 나왔던 지표들 먼저 확인을 하고 개별주 중심의 이슈들까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럽중앙은행에서는 다시 한번 기준금리 동결을 나섰습니다. 6월에 금리나 시사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있지만 일단 다시 한번 한 차례 동결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쪽에서 6월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서 아마도 유럽 쪽에서도 한 차례 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기준 사상 최대치의 기준금리를 보여주는 ECB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로 5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에 나서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ECB가 이번 회의에서 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일단 유럽에서의 인플레이션은 그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려왔고 또 현재 유럽 쪽에서의 경기 침체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6월 안으로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트레이더들은 유럽중앙은행의 연내 금리 인하 기대치를 낮추고 있기도 한데요. 일단 미국과 크게 금리 인하 시점과 또 금리 인하의 폭이 차이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유럽 쪽도 섣부르게 움직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도이치뱅크에 따르면 이 유럽중앙은행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전날 91%에서 이날은 82%로 소폭 하락한 것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일단 유럽은행에서는 한 차례 동결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는 6월 이 미국과 유럽 쪽에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 미증시가 이렇게 좋을 수 있었던 이유, 간밤에 발표됐던 PPI가 그래도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한 차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행히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경계심이 완화되는 모습이 이번 시장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순차적으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일단 지난 2월에 비해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전월 대비해서도 0.2% 오름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도 시상치 예상치를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다만 천연가스 하락으로 인한 에너지 물가 둔화 덕분에 이번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적용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1% 넘게 하락세를 보였던 미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덕분에 활기를 되찾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래도 시장은 여전히 첫 금리 시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연방준비제도가 7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최대 두 차례 인하할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 일단 주요 지표들이 발표가 된 만큼 앞으로 다가오는 실적 시즌을 통한 미증시의 전략 여러분들도 세워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바이낸커와 특징주 시간에서도 확인해봤던 아마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연례서한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가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랐는데 주요 내용을 확인해보면 결과적으로는 답은 AI였습니다. 앞으로도 AI 모델이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칩 개발에 집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수익 창출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앤디 제시 아마존 CEO 같은 경우는 AI 사업과 관련된 자신감을 상당히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해당 모델들 그리고 서비스들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에 아마존이 AI 전문가인 앤드루 웅, 미 스탠퍼드대 겸임 교수를 이사회 멤버로 추가하기도 했었죠. 응 교수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 알고리즘 분야를 연구해온 AI 4대 천왕으로도 꼽히는 전문가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AI의 진심인 아마존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라이벌로 평가받는 앤스트로픽에 40억 달러를 투자한 바도 있었고요. 또 작년 11월에는 자체 개발한 업그레이드된 AI 칩 트레이니엄2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AI 신사업뿐만 아니라 사실 기존 사업에 대한 자신감도 제시 CEO는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마존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프라임 비디오와 위성 인터넷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적어왔습니다. 아마존은 광고 사업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최근 스트리밍 서비스에 광고를 추가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프로젝트 카이퍼라는 위성 인터넷 사업에도 시장이 큰 주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향후 10년 안에 3천 개가 넘는 위성을 하늘로 쏘아올린다라고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새로운 신사업과 기존 사업군들을 통해서 아마존 다시 한번 자신감을 주가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했는데 이런 분위기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체크해보시죠. 자, 이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TSMC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제 대만의 이 현지 보도를 통해서 나왔던 소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파격적인 지원비를 받으면서 주가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던 TSMC. 이번에는 그의 화답이라도 하듯 공장 세 곳을 미국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습니다. 일단 기존 예상치보다도 30%가 넘는 미국의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소식이 이번 주 초에 전해졌었죠.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합산했을 때 총 116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에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 이 공장 건설 부지에 추가적으로 3개 공장을 늘릴 수 있다라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이 중 4나노 공정 기술을 사용할 첫 번째 공장이 이달 말에 4,000장의 웨이퍼 시험 생산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양산을 본격화하는 걸로 확인됐고요. 두 번째 공장은 2028년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장에서는 오는 2030년부터 제품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내달에 본사 담당자들을 파견해서 미국 안에서 공장 건설과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6개의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라는 포부를 보여주면서 미국 안에서도 아주 단단한 밸류체인을 만들어가려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반도체 업계, 이 인더스트리 안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도 계속 화제가 되는 것은 현물 ETF가 되겠습니다. 간밤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서 이더리움의 현물 ETF가 5월에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이 50% 이하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기존의 80%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승인 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는 5월 달에 5월 23일까지 SEC 같은 경우는 일부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놔야 되고요. 만약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SEC가 패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결과적으로 패소하게 된다면 승인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5월 안에 승인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지만 JP모건 측은 간밤에 약간은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밤 우리가 함께 체크해볼 주요 이슈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서서 월가에서는 어떤 목소리를 전해오고 있을지 현지 의견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The PPI print this morning, investors are rethinking how they recently interpreted the higher CPI information that we had this month. We're really seeing that the bond and stock markets may have overreacted on the downside. The economy is on the right trend, and these stocks are now rebounding today to reflect that investors are being more thoughtful about the longer trend of the economy. Economically, we've had a really good quarter. Until just the last few days, even, we've seen rates move down all quarter, and we had a strong stock market. So I expect these bank earnings to be really strong. We're going to be looking at JP Morgan first thing in the morning. We're looking at BlackRock that's going to really reflect some of those trends in the market. What I care most about is what they see going forward. I think we're going to have strong earnings from the quarter, maybe even upside surprises. But given the stickiness of inflation that we're seeing, we're really going to want to hear what these banks see in their business trends for the next quarter and the rest of the year.